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앙금, 앙금.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또 아팠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술이 끝난 말이죠, 여러분. 수술이 딱 끝나게 되면은 마취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병실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보통 간호사분들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보호자한테 물어봅니다. 방귀 끼셨을까요? 환자분? 이제 보호자분, 아니, 아직 안 꼈어요. 아, 네. 또 저녁에 회진할 때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오시죠. 네. 환자 뭐 통증 괜찮고요? 예. 방귀 좀 꼈어요? 소변량은 좀 어때요? 아, 방귀 아직 안 꼈어. 아, 예. 오늘 뭐 수술 당일이니까. 네, 알겠어요. 다음날 또 물어봐요, 간호사가. 방귀 꼈을까요? 아니요, 안 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방귀 미쳤나? 아유, 방귀 왜 이렇게 좋아요? 냄새 안 나, 나한테? 이런단 말이지. 그런 오해가 쌓여요. 그래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 이제 묻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마취 가스를 사용하고 마취제를 사용을 하고 수술을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취제나 마취 가스는 이제 분명히 마취과 선생님께서 일정량을 사용하셨지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축적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모종 이유로 인해서 마취 가스가 좀더제 몸에 축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는 팔다리도 움직이는데 장은 아직 자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취 가스 때문에 장이 아직 자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취제도 마찬가지고. 드라마 보시면은 수술 끝난 다음에 보통 주인공이 뭐라 하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파! 아파! 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파! 아파! 아빠가 아니고 아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진통제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진통제가 우리가 평소에 먹던 만만한 진통제가 아니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게 돼요. 근데 이게 장 활동을 조금 늦춥니다. 장 활동을 좀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아직도 좀덜 깨어날까 말까. 깰까 말까가 있잖아. 아침 한 7시 반까지 등교인데 아침 7시 엄마가 깨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에. 엉덩이만 내밀고, 이제 얼굴은 이불을 쳐박고 있고, 에, 일어났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장도, 우리 몸도 그런 거예요. 의식은 깼는데, 장이 아직, 깰라 그랬는데, 손해 때문에, 다시 자는 거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장 폐쇄기라는 게 오게 돼요. 수술 후장 폐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수술 후 장폐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구가 안 나온다는 거는 수술 후 장폐색이 올수 있다. 수술 후 장폐색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원인들 때문에 수술 후 장폐색이 오게 되면은 이게 엄청 응급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배가 엄청나게 부릅니다, 여러분. 거의 뭐 마인부급으로 불러요. 누가 내 배꼽에다가 후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처럼 누가 내 배꼽에다가 바람을 부은 것 같아. 그만큼 이제 배가 막 빵빵해져. 앗타이어가 아이스크림보다 싸다. 그만큼 더 부풀려집니다. 뭐가? 소문이. 뭐가? 배가. 아,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부풀러져요. 그래서 수술 환자분들은 많이 걸어야 돼요, 보통. 이제 운동을 좀 해서 장 활동 촉진을 해야 방구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가스가 이렇게 있다가 쭉 오게 되면서 배가 하게 되고 복압이 올라가고 배에 있는 공기가 많아지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폐가 여기 있는데 횡격막이 살짝 올리게 되고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숨을 쉬려면 횡격막 내려와서 숨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모로 상황이 다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방귀를 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펑 꼈어요? 펑 꼈어요? 어깨 포상도 아니고 펑 꼈어요? 펑 꼈어요? 라고 이제 의료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김닥터형 그러면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내나 아니 동생이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와.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첫 번째로 일단 많이 걷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많이 걸어요. 아니 김닥터형 우리 가족은 걸을 수 없어. 걷는 게안 돼. 제발 다른 거 알려줘! 껌을 좀 씹는 걸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봅시다. 껌 씹는 애들. 껌을 씹는다는 거는 담배를 핀다는 것. 일진들은 껌을 씹는다는 일진들은 입으로 담배가 나온다는 것. 우리 앙금 덩어리들은 착하니까 껌을 씹는 앙금 덩어리들은 콧구멍에서 방구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껌을 씹으면은 장이 활성화돼서 방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껌을 씹음으로써 똥구멍에서 방구가 잘 나오게 껌을 좀 씹으시면 도움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진통제 양을 조금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의료진들한테 할 거니까, 그거는 간호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왜 의사들이 방귀 집착한지 알겠죠? 만약에 수술한 환자가 방귀를 안 끼게 되면은 장폐색이 오게 되고 더 검사를 해야 되고 장폐색이 오게 되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고 환자가 안 그래도 수술해서 상태 안 좋은데 토하게 되고 구역질 나게 되고 아무것도 못 먹고 탈수가 오게 되고 복압 올라가서 횡격막 올라가서 숨도 쉬기 힘들고 그럼 폐가 쭈그러져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근데 또 괜히 또 다른 지금 수술했던 치료가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치료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수술 후 장폐쇄 때문에 방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만큼은 이러한 생각을 하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방귀를 붕 껴. 그러면은, 허허. 저 할아버지 저분 저 굉장히 잘 끼시는구만. 밥잘 드셔도 되겠어. 일반식 드셔도 되겠어. 수술 잘 드셨구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괜히 뭐, 방, 뿡, 끼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매너 왜 저래? 매너 안 좋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문화가 생기면은, 다 어르신들이 방귀를 참을 거 아니야. 그 방귀가 안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 장폐색을 만드는 거라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방귀를 모두 다, 끼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게, 수술 후 병원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